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 디지털TV의 정동인입니다. 오늘도 교보증권 태어난도 지점에 최성환 점장님을 모시고 좋은 종목 및 투자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점장님 벌써 최성환의 종목 서치가 5회차 방송입니다. 근데 지난 1에서 4회차 동안 추천해 주신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양호해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많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많은 또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집으로 이런 최성환 지점장님의 종목 발굴 기준, 그리고 이러한 추천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활용 방법, 그리고 매매 원칙,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접목한 그동안 추천한 종목에 대한 리뷰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님, 우선 이렇게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요즘에 이제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내 계좌는 왜 사상 최고가가 아니지? 약간 이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왜냐하면 약간 시장은 분명히 올라가고 있지만 종목들은 약간 편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최근에는 게임하고 뭐 제약바이오 뭐 아니면 뭐 건설주 쪽도 상당히 뭐 흐름도 금융주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시기에 맞는 또 뭐 시기에 맞는 저도 테마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업종과 기업을 투자하신다면 조금 더 수익률이 좋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보는 좋은 기업이란 뭐 성장하는 산업에 속하고 그리고 차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뭐 파이가 요만한데, 그러니까 뭐 피자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먹는 입이 많을수록 이 파이가 조각이 점점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게 먹을 게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자 수가 적으면 좋습니다. 몇 명, 한두 명이면 좋겠죠. 더 좋겠죠. 독과점이면. 그렇죠. 그리고 그 파이가 점점 또 커지면 더 좋겠죠. 파이가 더 이상 크지 않는다라면 이제 성장이 멈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성장 산업에 속한 기업이면 좋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PER, PBR 이런 그 계량적인 수치들, 뭐 저퍼준이 뭐 저 PBR준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성장하는 산업에 속해 있다라면,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저는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동안 벌써 4회차 동안 12개 기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셨을 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 중에서 내가 그때그때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단지 정말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면, 그 상품 하나하나를 매번 그 먼지가 쌓이게 관심밖에 두지 마시고 매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사실 오늘 내일 또 달리 이게 살아있는 뭐 생명체란 표현을 할 정도로 하루하루 움직임이 다르잖아요. 오늘 아침에 또 점심 때 끝날 때 다르듯이. 그래서 항상 관심을 두시고 포트폴리오를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 토지나 뭐 아파트 사실 구입을 하실 때는 가보시잖아요. 발품을 파시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뭐 지하철 역세권인지 뭐 어떤지 다 확인하시고. 그런데 주식은 사실은 누가 좋다고 하면 그냥 덥석 사놓고 사고 나서 이제 뭐 이게 뭐 하는 기업이지? 뭐 이렇게 이제 뭐 특히 손해가 나면 또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신다면 주식은 굉장히 뭐 그런 부분들을 제가 기업들을 좀 소개하면서 공부할 수,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걸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성장하는 섹터,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을 고르면 있어서 그 업종과 섹터가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섹터인지 여부가 제일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섹터 중에서 독과점이나 아니면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 이거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 고르시되, 여러 가지 종목이 많겠지만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백화점에 진열된 그 상품처럼 꾸준히 눈여겨보시면서 흐름에 따라서 뭔가 고를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기준을 확립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그 많은 유튜브 방송이나 우리 또 최성환 전장님이 종목 추천을 해주시겠지만 그거를 딱 듣고 또 각자 그 구독자분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병행해서 직접 선택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종목들 추천을 받게 되면 매매하는 원칙들이 또 있을 텐데요. 혹시 네. 최성환 지점장님만의 그 매매 원칙, 노하우가 혹시 있으시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좋은 기업을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 그리고 싸게 산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너무 많이 뭐 관심을 받고 있거나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사실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반대로 뭐 시장에서 별로 관심은 없는데 그래서 주가가 좀 소외받고 있는 뭐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찾으면 좋겠고요. 단지 이게 사실은 이렇게 농부가 이렇게 씨앗 뿌려가지고 바로 열매를 수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게 싹이 트고 열매. 근데 이제 요즘에 약간 이제 투자자분들이 오늘 사서 오늘 오늘 목표가 오늘 5%야 수익률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꾸 오른 종목들을 따라다니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수익을 내기가 뭐 10번에 9번 성공하다가 한 번 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쉽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원칙을 세우시되 좋은 기업을 싸게 사자 그리고 과열되거나 이럴 때 따라붙기보다는 사전에 앞서 제가 벌써 뭐 4회차 동안에 12개 기업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보시면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지점장님께서 추천한 종목을 꼭 관심 종목에 이렇게 넣어두고 뭐 하루는 플러스가 나고 마이너스 나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계속 눈여겨보다 보니까 흐름이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성장하는 섹터고 또 차별화된 기술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조정은 좀 덜하고 올라갈 땐 또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또 지난번 방송에서 소개해드렸겠지만 매매 원칙 중에 뭐 이제 정찰기를 띄우듯이 미리 일단 좀 분할 매수 차원에서 들어가면서 그 흐름을 익혀가면서 차츰차츰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그 언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화려한 종목들을 많이 언급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종목은 벌써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언론의 그 화려한 그런 스포트라이트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장밋빛 전망만 믿고 고점에 들어가서 좀 물린다거나 그런 부분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종목들 추천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모두가 관심이 없을 때 그럴 때 좀 정찰기를 띄우듯이 분할 매수 들어가셨다가 뭔가 좀 매수세가 몰리고 올라가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그때 한번 단기적으로 이익도 좀 실현해보고 이런 식으로 매매 원칙을 좀 잡아가면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최성환 지점장님의 종목 발굴의 기준 그리고 포트폴리오 활용 방법 그리고 매매 원칙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요걸 토대로 지난 4회차까지 있었던 12개 종목 중에 한 6개 종목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 주신다 하시니까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면에 첫 번째 종목이 하나기술인가요? 네, 첫 회 처음으로 말씀드린 게 아마 이제 하나기술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 잠깐 그 투자의 종목 발굴에 대한 뭐 방법, 뭐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산업이 커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파이가 커져야 그렇죠. 먹을 수가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먹을 목이 많은 거죠. 그렇죠. 경쟁자는 예. 적은 게 좋죠. 예. 그래서 하나기술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2차 전지 그러니까 관련 글로벌 셀 업체와 그리고 완성차 업체 상당히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고 내년부터 그 신사업인 그 폐 배터리 사업과 그리고 UTG 디스플레이 실적까지 좀 더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기술은 그런 그 전기차가 성장하면서 그리고 배터리 시장이 커지면서 같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하나기술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눌려 있었는데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면 조정은 여전히 기회고 뭐 말씀드렸던 증권사들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되거나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뭐 차트 모양도 되게 좋은데 차트도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예. 주가는 뭐 6만 원에서 뭐 7만 원을 이제 넘어서면서 주가 흐름이 이제 뭐 박스권을 돌파하는 어떻게 보면 흐름도 나오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증권사들 목표가 최근에 나온 게 지금 뭐 9만 원 정도 나와 있나요? 지금 한 3천 원 정도. 네, 3천 원 나와 있는데 충분히 예. 뭐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장 이후에 최고가가 8만 1천 원이었는데요. 그 매물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6만 원대 얘기하셨는데 7만 원대로 이제 바뀌었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겠다는 말씀이고요. 신규로 사셔도 지금 가격대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스몰캡 애널리스트 당시 할 때 아, 예. 제가 이제 보고서를 쓰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주가가 그렇잖아요. 만 원이면 주가가 2만 원이 됐어요. 근데 2만 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만 원에서 8천 원도 갔다가 12,000 원도 갔다가 다시 만 원 왔다가 그래서 2만 원 가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제 뭐 2만 원 갔다고 해도 전화가 오세요. 아. 제가 만 원의 보고서를 썼죠. 2만 원을. 근데 전화 오시면 2만 원에 샀다. 아,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 이제 사실은 그 시점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죠. 3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근데 약간은 그런 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되면 하방에 대한 또 부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시점보다 가능하면 낮게 사 뭐 그 시점 기준으로 봐서 더 싸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원에서 2만 원 가더라도 8천 원 갔다 뭐 12,000 원 갔다 뭐 다시 만 원 왔다 이렇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맞습니다. 흔들리면서 가니까 네. 참 이 고진감내라는 사자성어가 적절한 표현 같아요. 주식 투자에 만약에 이제 신규 투자를 원하시면은 옛날부터 처음에 추천할 때부터 좀 올랐긴 하지만 아직까지 상방 여력은 있대. 그래도 좀 올랐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한 1,000만 원 투자하겠다 초반에 6만 원대 생각을 했는데 좀 올랐으면 비중을 한 뭐 6,700 정도로 투자하고 나머지 돈은 또 지금 소개해 주실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서 그런 데에 분할을 해서 좀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기관에서도 예. 사실은 투자자금이 뭐 1조다. 그럼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주식이 올라가면 1조 1000억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 1000억은 또 덜어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중을 1조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투자 방식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점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종목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그 투자에 대한 원칙을 좀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그런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 네, 역시 뭐 첫 회 하나 기술과 함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OLED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의 이제 개화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6만 원과 7만 원대 주가를 계속 오르고 내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제가 그런 종목 발굴을 말씀을 드렸듯이 똑같습니다. 하나기술하고 피자 파이가 커지는 회사 그리고 거기서 차별화되고 경쟁력이 있는 회사 그리고 N수가 적은 회사 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경쟁력이 있는 회사로 이녹스 첨단 소재 말씀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앞서 잠깐 백화점에서 제가 디스플레이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디스플레이에 있는 회사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디스플레이에 있는데 서서히 좀 관심이 가는 종목이라 봐도 될까요? 이제 서서히? 그렇습니다. 예, 차트 모양도 상당히 좀 현재 양호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까요? 네, 2회차 때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요. 퓨처캠을 말씀을 퓨처캠. 드리겠습니다. 예. 당시 이제 아두카네우맙이라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첫 그 치매 치료제로 허가를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맞습니다. 예. 이후에 조정을 받았지만, 지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러한 퓨처캠이 주목을 받을 걸로 방사성 의약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처캠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같은 그런 방사성 의약품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약 2조 원의 그렇죠. M&A가 됐었기 때문에 동사의 가치 역시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원자님 지금 차트 보니까 네. 저 바닥권 언제죠? 6월 한 초 중순 정도에 보면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어요. 저런 거는 좋은 신호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그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주가가 좀 눈에 띄는 게 이런 그 이벤트 플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벤트 당시에 플레이. 이제 그 아두카노마비 허가받으면서 더 대량 거래가 터지고 예. 주가가 좀 움직였던 그 시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바뀜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슨 호재가 한번 터져서 대량 거래가 있었고 손바뀜이 있었는데 그 호재라는 게 뭐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도 이 기업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센코인데요. 센코. 네, 최근에 예. 주가가 뭐 그렇게 재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옆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예. 신규 상장한 이후로 뭐 주가가 이제 계속 하락 추세라고 해야 될까요? 조정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이제 하방은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매출액 실적 전망이 400억에 90억 정도 영업이익 전망을 하고 말씀을 드렸고 포스코에서 250억 투자를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수소 전기차의 확대와 함께 수혜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그 시장 산업 쪽에서 이런 가스 센서에 대한 니즈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향후의 주가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회사가 보는 글로벌 시장의 타겟 시장이 2조 7천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올해 400억 매출인데 2조 7천억 시장 그중에서 10%인 2,700억을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성장 흐름을 보신다면 저는 분명히 센코는 여러분들이 지금 씨앗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과거에 지금 작년 올해 1월 달에 최고가가 3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19,000 원대, 2만 원대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제가 보기엔 여기서 50% 정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까요? 네, 3회차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솔루엠입니다. 아, 솔루엠. 네. 예.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기에서 스핀오프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삼성에서 나와서 최근에 ESL, 그러니까 전자 가격 표시장치 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최근에 애플에 지금 공급 계약 체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 예. 전원 공급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최근에 사면 삼성 거를 사더라도 전원 그 장치를 안 줍니다. 충전기를 안 줍니다. 그렇죠. 예, 예. 별도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솔루엠에서 생산을 하니까 애플도 이제 계약을 함으로써 그 부분도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국내 유일 공급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솔루엠도 앞서 말씀드린 기업 그러니까 뭐 센코처럼 아니면 하나기술처럼 신규 상장 이후에 오버행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한 5개월 정도 그런 기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오버행이 이런 뭐 기존의 VC나 초기에 투자했던 부분들이 물량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손바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정 기간은 확실히 매수의 기회 어떻게 보면 씨앗을 뿌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 정찰기를 띄우고 주가를 계속 보시면서 이 주가가 한번 움직일 때 뭐 과감하게 배팅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중요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솔루엠 다섯 번째 종목 리뷰였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마지막은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던 그 게임 회사인 미투젠입니다. 아, 미투젠. 예. 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뭐 연평균 성장률이 34% 그리고 영업이익률 OP마진이라고 하는 그 작년 기준으로 47% 게임 업종에서 거의 단연 탑입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지금 7월이니까 한 5.6%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연간으로 따진다면 10%가 넘는 그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 주식은 하방이 10% 정도는 잡아주는 겁니다. 배당으로 이미. 예. 그래서 그런 그
부분과 또 실적 성장에 따른 PER이 지금 7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게임 업체들이 20배 이상 받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펄어비스가 중국의 판호 지금 허가를 받으면서 중국 시장 50조라고 하거든요. 게임 시장이, 뭐 온라인 게임 시장이 여기에 지금 진출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또 그리고 카카오 게임도 신작이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사는 하반기에 신작을 두 개를 출시를 할 거고요. 모두 글로벌 시장과 중국 진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주식은 지금 하반기를 생각했을 때 이제 관심을 분명히 둬야 되는 타이밍인 거죠. 그래서 미투젠도 역시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차트 모양 보니까 저기 저도 또 기술적 분석을 좀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4월 말에 장대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고 그리고 5월 또 중하순경에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좋은 향후에 뭔가 있을 같은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차트 모양도 상당히 예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6개 종목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저희 그 최성환 지점장님께서 종목 추천 이후에 일정 기간 이후에 이렇게 리뷰를 통해서 투자하신 분들에 대해서 투자 원칙을 또 방법을 자꾸 이렇게 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 리뷰해주신 종목을 토대로 투자하신 분들은 또 원칙을 세워가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신규 투자를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런 종목들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일각에서 들리기로는 지금 롱숏 전략으로 지금 지수나 이런 대형주들이 갇혀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수익 내기 어려운 장이다. 이럴 때는 정말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성장성과 실적이 뒷받침되는 숨어있는 종목 찾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마 최성환 지점장님께서 그러한 아이디어나 힌트나 종목들을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런 그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시긴 하지만 좀 더 자세한 상담이나 이런 걸 원하시면 교보증권 테헤란노 지점에 전화를 하셔서 최성환 지점장님과 상담도 가능하다 하니까 저희는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유튜브 방송을 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많이 활용 부탁드리고 어쨌든 벌써 이제 장마죠. 예, 요 구독자 여러분 그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그런 종목들이나 투자 원칙 계속 알려나가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전장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만 최성환의 종목 서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